괜찮다고 함께 늦은 밤 밥 사줘 태민아. 싫어. 아. 싫어. 아. 싫어. 아. 싫어. 싫은데. 아, 저걸 찍으셔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컴백 하셨죠? 네. 진짜 그런데 샤이니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를 서게 되었는데 네. 요새 이렇게 활동 시작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게 그러니까 상쾌하기도 하고 그죠? 살도 좀 많이 빠졌어요. 일부러 좀 뺐어요. 관리한다고 좀 이번 데리러가 느낌은 샤프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근데 다음 앨범에는 조금 통통한 느낌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. 아, 절대 먹고 싶어서 아니 찌워야 될 것 같아. 꽃가루 먹었는데 손 잡힐 때 꽃가루 먹고 있었어. 이 형은 안 돼. 왜 안 돼? 아, 안 돼. 이모티 너무 늦게 저는 너를 데리러 가. 동영 씨가 아침은 가성이 나옵니다. 태원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? 응.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오는 거지. 꼬불꼬불 미망인처럼 하고 다니다가 오늘 네. 해보신 거 어떠세요? 너무 잘 카메라를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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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모델 BGM이 그 태극기에 나지면 가슴을 대인 거야? 아니야 되게 슬픈데? OST는 추노지. 에어샷을 준비했습니다. 준비해 주셨죠? 되게 오랜만에 컴백이시고 네. 그래서 조금 특별할 것 같긴 한데. 아 그렇죠. 아무래도 저희 공백이 굉장히 길었잖아요. 1년 6개월 만에 앨범으로 나오는 건데 정규 6집으로 여러분께 많은 활동 보여드리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샤이니답지 않은 아 샤이니다운 샤이니답지 않은 싱싱한 안무 준비했습니다. 저희 형이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말을 못 말을 잘 못해요. 저희 샤이니의 데리러 가는 굉장히 싱글싱글한 곡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싱글싱글 맞나요? 네 싱글싱글하고 네, 싱글싱글하고 싱싱한 곡이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말을 진짜 못해 나. 네, 참 참신한 표현법이어가지고 많이 놀랐고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데리러가 많이 들어주십시오. 예.
싱싱한 가겠습니다. 싱싱한 데리러 가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말을 좀 더 늘려서 오겠습니다. 아니야. 더 멀리 맴돌더라도 불금에 내 맘 날려 휘황찬 달과 함께 빛을 봐